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미니 차량은요. 미니 쿠퍼 하이트립 차량이고 2017년식 5만 키로탄 단순 교환은 있지만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이 어떤지 이렇게 같이 한번 둘러보실게요. 네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요새 조금 쌀쌀하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딱 3월 이제 4월 이렇게 되잖아요. 봄에 좀 어울리는 그런 색상인 것 같습니다. 사과가 생각나는 그런 빨간색이고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네 연식 대비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되게 동글동글 예쁘게 네, 사과처럼 보이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부 라인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빨간색에 흰색 뭔가 과일처럼 보이지 않아요? 예쁜 이 투톤이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트레이드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80% 이상 남아있고 타이어 힐 전반적으로 관리상태 너무 좋은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타이어 인치는 16인치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도 90% 정도 남아있고 뒤쪽 힐도 관리상태 너무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이렇게 보시면요 네 보실게요. 이렇게 쭉 네 뒤쪽에 너무 깔끔하네요. 6:4 폴딩 가능하고 뒤쪽에 이렇게 아래쪽 보시면 공구 책자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먼지가 있어서 조금 이거는 제가 좀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네 정말 연식 대비 좋은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측면부 라인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네, 외관상은 괜찮지만 여기 사이드미러 쪽에 여기 조금 네, 미세한 흠집이 조금 이렇게 있다는 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열 공간 이렇게 2열 공간 보시면 네, 관리 상태 너무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네, 외관은 여기까지 받고 안쪽으로 뿅 들어갈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 키도 이렇게 동글동글 예쁘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버튼 네, 시동 소리 훌륭하고요. 그리고 여기 키로수 보시면 네, 키로수 보시면 58,63km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여기 하이패스 기계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일반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우에 보시면 이렇게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 부드럽게 이렇게 열리고요. 네,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는 완벽한 그런 차량이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 패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매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풍량도 다 이렇게 완벽하게 된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양쪽에 열선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여기 오토 스탑 기능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컵홀더부터 이 라인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되게 훌륭한 관리 상태 지금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네, 연식 대비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핸즈프리 기능 이쪽에 리밋 기능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차량 되게 뭔가 깜찍하고 예쁜 그런 차량 보셨고요. 나가서 엔진룸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너무 좋죠. 네, 엔진 소리 되게 일정하게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연식 대비 딱 알맞은 키로수를 갖고 있는 차량이라서 너무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디자인 엔진룸 상태 보셨고요. 마지막 성능 기록 뿌옇이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완전히 봄에 어울리는 컬러고요. 그 다음에 연식 대비 좋은
엔진, 미션 관리를 이렇게 해온 차량이라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지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